우리 집 강아지 몽금이와 동금이. 몽금이는 우리 집의 국방부 장관으로, 동금이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짐작컨대 그들은 나를 작은 왕자로 임명한 듯하다. 그래서 그들은 장관의 일을 하고 나는 왕자의 일을 한다. 국방부 장관 몽금은 고양이나 두꺼비든 소동물이 출현할 때마다 열렬히 짖는다. 그리고 내가 나가보면 그제야 짖기를 그친다. 그의 눈에는 뿌듯함이 묻어난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몽금이의 등을 만져준다. 그러면 그는 더 쓰다듬어 달라고 등을 곧추세운다. 그는 나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동금이는 절대로 밤에 밖을 향해 짖는 법이 없다. 그는 낮에 우리 집 안을 향하여 짖는다. 여기 배고픈 내가 있어. 그렇게 내무부 장관은 살뜰하게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 나는 이런 동금이가 조금은 밉다. 하지만 내무부 장관은 밥을 가져다 주면 내 정강이에 제 머리를 비벼대며 애교를 부린다. 그러면 간식을 하나 더 던져주게 된다. 동금은 추경 예산 협상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들, 이렇게 귀여운 그들이니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침마다 나는 장관들에게 경례를 한다. 그들은 뚱한 표정으로 앞다리를 한번 쭉 펴며 아픔을 한다. 그리고 스핑크스처럼 앉아서 내가 그들의 똥을 치우는 것을 구경한다. 나는 도서관으로 출근하러 나서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인사를 한다. 몽금 국방부 장관에게 집을 잘 지켜주기를, 그리고 동금 내무장관에게는 우리 어머니를 잘 지켜주기를 부탁한다. 그들은 내가 손을 흔들고 경례를 하고 집을 나서려 하면 늘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쳐다본다. 그래서 등교가 더뎌진다. 나는 그 애틋한 눈빛을 보면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이번에는 귀 아래쪽을 만져준다. 그들은 편안히 눈을 감는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한참이 되어서야 그들과의 작별의식이 끝난다. 그들은 내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그것이 슬프다. 그들이 나를 만날 때는 꼬리를 풍차처럼 돌리며 반겨준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떠나는 의미는 모른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겨 그들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들은 언젠가 내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 여길 것이다. 나는 그것이 슬프다. 그들에게 그들을 돌봐줄 이들이 늘 새롭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니, 혹시 그것이 내가 우리 강아지들에게 바라는 바는 아닐까?